국제 스포츠 행사는 경기 못지않게 장외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국을 알리는 홍보도 그중 하나인데요. 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참가국들은 문화와 관광 자원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건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섬유 바틱을 짜는 나무틀. 그 독특한 작업 과정이 각국의 선수들과 시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바틱으로 만든 화려한 의상들은 아시아 내 축제 기념품으로도 인기입니다. 타이페이는 2017년에 제29회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도시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북측광장에 마련된 홍보구역은 아시아 경기대회 최초로 국가홍보관, 기업홍보관, 국제스포츠관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가야금과 닮은 남성 시대의 전통악기 칠현금 소리가 중국 홍보관에 울려 퍼집니다. 세련된 북글씨를 쓰는 서예 공연과 붉은 종이 소재로 전지 공예를 하는 달인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威海到仁川的距离是93海里， 比仁川到济州岛的距离还要近。 欢迎更多的韩国人到威海来玩，谢谢。 방문 기념 부채에 사랑이라는 한글과 본인 이름을 적어 선물하는 대한민국 홍보관엔 긴 줄이 섰습니다. 한국 전통의 침술과 안마, 한복 체험 등을 하려는 사람들도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저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한국 홍보관에 와서 한복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통번역과 동시에 필요하신 관광 명소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여는 광주 광역시와 4년 후 동계올림픽이 펼쳐질 강원도 평창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연아와 이상아 선수의 실물 크기 사진 옆에선 너도 나도 기념 촬영을 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평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45개 나라의 축제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는 메달 경쟁 못지않게 각 나라마다 풍물과 관광 자원 그리고 스포츠 행사를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 경기장에서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